다음에 학생 지도감 중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결과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이미 1교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애들에게 얘들아 혹시 알고 있니?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부디 잘 알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생활지도부장 하면서도 정말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법이 이렇게 강력한데 제가 왜 애들에게 뭐 욕을 뭐 보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다. 어떡하니? 선생님은 실무자로서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구나. 애를 위로해 줬어요. 이렇게 여기 그 중에 여기는 교권 침해 활동에 관한 거 여기 요건 영상을 요것도 동학년에서 다 같이 하셔야 돼. 아침이면 아침 생활지도에서 일일이 이거 다 그때 코디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지도 부장 하면서 저 우울증 걸려서 공무상 병가 받았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요. 학폭 담당하는 우리 황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것까지 못 챙기죠. 여기 보면 영상이 있거든요. 동학년에서 오늘 아침 조회는 이걸로 영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